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바깥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완전 서울 토박이. 직업 생활 일주일. 그래도 게임보다는 현실 세계. 세우라, 민나, 서진아. 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이고. 서울 집에서도 이렇게 직접 해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당연 먹을 참 원래 감자는 장마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거죠. 저는 예, 애들끼리는 같이 얘기하고 하루 일과도 얘기하고 필요한 건의사항도 이야기하고. 애들이 뭐예요? 몸이 나왔다. 털이 많이 나 있는 게 암컷이고, 그다음에 다 벼슬이 이렇게 딱 티나는 애가 스카프. 애들 밥 먹어요? 이거? 한번더 반대쪽으로 바꿔볼래? 오, 과감하게, 과감하게, 한번더 과감하게. 이렇게 잘하는 것도 할수 있고 뽑아지면 옆에를 한번 풀어보세요. 태블릿 PC로 해서 재밌어요. 서울에서는 태블릿 PC로 안 해요. 엄청 커요. 진짜. 야! 와! 히트는 몰라요? 네. 네. 진짜 서울 토박이에요? 네. 진짜 서울 토박이에요. 진짜 완전 서울 토박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한참 돌려서 따지면은 너무 쉽게 따지는데? 그냥 따면 돼? 어떤 여자친 만나고 싶어요? 그냥 예쁘고 돈 많고 성격은 평범한 여자 만나고 싶다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지. 돈 많고가 좋아. 현실 세계. 나에게도 여자친구를. 이거 지금 여기 만났어. 아니요. 잘 못해요. 여기서 처음? 네. 서울 가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저들 여친 있어요. 대학 갈 때까지. 진짜요? 있어. 없을 것 같아? 끝날 때까지. 뭐 양심이 없어. 안녕하세요. 파야. 엄마 파야. 물. 500대! 500대! 파이팅! 지금에게 제일 많이 차일 것 같은 사람.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을 것 같은 사람. 아니. 가장. 아, 미남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가장 키가 큰 사람!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할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나에게도 여자친구를. 노, 갓, 플리즈, 노!